짧게 간단히 해. 우리끼리 있는 집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우리 현태 어쩌실 거예요? 현준이가 회사 물려받으면 현태 회사로 불러들여서 일 가르치게 할 생각이야. 정말이에요? 두 번째 자리는 현태 줘야지. 경우가 있는 건데. 정말이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죽이네 살리네 해도 우린 한 배를 탄 인생이잖아. 그런 내가 어떻게 자네 아들을 끝까지 모른 척 하겠나.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둘 중 하나는 살아야겠지. 그래야 나머지 한 사람이 챙길 사람 챙겨가며 마무리 지을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황종팔 그 인간 때문에 다 된 죽에 콧바뜨리게 생겼단 말이야. 그 인간이 녹음을 해뒀어. 정말이에요? 돈으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야.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면 우린 둘 다 끝이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일단 자네가 뒤집었어. 뭐야? 자네가 날 꼬여서 그 일에 끌어들였다고 하란 말이야. 이 사모님이 지금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시나? 내가 그 옛날 멍청했던 민영애로 보여요? 그 양반 쓰러질 때까지만 버티면 돼. 그 양반 쓰러지고 나면 내가 다시 자네를 찾지. 자네랑 나 둘 중 하나는 살아서 버텨야 할 거 아니냐고. 포도가 참 맛있네요. 드시면서 말씀들 나누시죠. 무슨 기묘한 말씀 나누시다가 제가 오니까 입을 담으세요, 두 분. 얼마 전에 어머님 앞으로 택배가 왔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더니 어머님이 많이 당황하시던데. 혹시 그 이름 기억해? 황종팔이었어요. 그래. 한교 어머니도 오셨었는데 두 분이서 나를 피해 기묘한 말씀을 나누시더니 나를 보더니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알았어. 그 택배로 온 물건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물건이 아니겠어요? 그렇겠지. 그 황종팔이란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연락처는 있는데 안 받아. 무슨 생각이지? 돈을 받아낼 목적이라면 당신한테 받아내도 마찬가지일 텐데. 길게 뜯어낼 목적이겠지. 나보단 장덕희 여사 쪽이 더 많이 더 길게 뜯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야. 그럼 당신한테도 오겠네. 어머님한테 뜯어낼 만큼 뜯어낸 다음에. 그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면 게임 끝이지. 그럼 어떡해요? 녹음한 원본이 있을 거 아니야. 순진하시기는. 원본이라고 던져주면 믿겠어? 너 이 자식. 이거 화수분이 따로 없네. 에? 말만 하면 돈이 나오는구나. 아, 기왕 준비하신 거 5억만 더 준비해 보시지. 너 정말 날 말려 죽일 작정이니? 뭘 그렇게 엄살이신가? 어? 부잣집 사모님이 말이야. 억울한 척 하실 거 없어. 아직도 누님이 남는 장사야. 어? 안 그래? 5억. 일주일 시간 주지.
정말 그 옆에 내려도 살아남아야 되는 건가? 아니지. 그 옆에 내려 어떻게 믿어? 차라리 저쪽으로 붙을까? 이제부터라도 슬슬 저쪽으로 붙는 게 내가 살 길 아닌가? 저쪽? 이쪽? 저쪽? 이쪽? 어느 쪽이야? 저쪽? 이거 내가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아니야, 그래도 장덕희보다는 낫겠지. 이 세상에 장덕희보다 못된 여자는 없어. 어서오세요. 안녕하셨어요? 아니, 오랜만이네. 여기 무슨 일로? 어디 가서 시원하게 차나 한 잔 하실래요?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곱게 잘 늙으셨네. 그런 얘기 하자고 온 건 아닐 테고. 나도 장덕희 그 여자 밑에서 너무 많이 힘들게 살았어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장덕희는 한마디로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 머리 좋은 사람이 인간성 나쁘면 주변 사람 인생이 다 골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 악의 축이지. 난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 아들도 너무 구박 많이 받아서 완전히 천덕꾸러기로 컸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 현수도 아니 구박을 받았다는 거야? 구박 정도가 아니죠. 10살 어린 것한테 네 엄마는 바람나서 쫓겨난 거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널 미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렇게 가르친 여자예요. 뭐야? 하루아침에 엄마가 없어져서 겁에 질린 아이한테 인간이 그게 할 소리냐고요. 장덕희 그 여자한테 나 여기 왔단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현수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종종 찾아올게요. 시제품을 성산 백화점 쪽에 보냈는데 역시 반응이 신통치가 않다. 예상했던 일이잖아요. 지금이라도 형을 불러들이세요. 나이 먹은 애비가 먼저 빌 순 없어.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잖아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블루마린 디자인 전격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대로 가다간 새 브랜드 출시 자체에 제동이 걸릴지도 몰라요. 밤샘 차례 작업을 강행할 수도 있으니까 다들 각오하도록 하세요. 자, 시작하세요. 예. 하나, 둘, 셋, 넷!
이건 또 뭐야? 이 인간 핸드폰 바꿨나? 여보세요? 잠깐 좀 만납시다. 누구? 현수 엄마예요. 무슨 일로? 물어볼 게 있으니까 시간 좀 내요. 회사로 들어가실 건가요? 어디 가서 바람 좀 쐬고 싶은데. 이제 여름도 갈 모양이네. 새벽엔 선선하더라고요. 끝도 없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 같더니. 그렇게 모든 것엔 끝이 있는 거지. 자네 심부름 하나 해. 예. 신수한테 가서 좀 알아올 게 있어. 물어볼 말이 뭐죠? 현수를 친아들처럼 키워줬다고 했나? 왜? 현수 녀석이 아니라고 해요? 걔가 무슨 죄가 있다고 걔한테 그런 소리를 해? 무슨 소리요? 내가 정말 바람이 나서 쫓겨난 거냐고. 지금 이 집안에서 그 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지난 얘기니까. 뭐야? 다 지난 얘기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흥분하는 것도 우습지 않나? 우스워? 요즘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이런 쓸데없는 일에 오래 못 앉아있어요. 난 그냥 일어났으면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오늘날까지 입 다물고 있었겠어? 내 아들 인생 생각해서 참고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뭐? 안 참으면 이제 와서 어쩌시겠다고? 어쩐다 한들 누가 믿어? 자고로 도둑질한 누명은 벗어도 환양질한 누명은 못 벗는다는 말 있어. 자네 진짜 말 다 했나? 자네라니? 단지 전처였다는 이유만으로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 혼인신고도 못하고 사는 사람을. 분명한 건 그 사람은 지금 나와 살고 있고 지금의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니까. 내가 그 가정 깨겠다고 했나?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아들 괴롭히지 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걔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당신 같은 여자한테 태어난 죄. 뭐? 저 먹을 밥도 못 챙겨 먹는, 제 밥그릇도 챙길 주제가 못 되는 시원찮은 엄마 밑에 태어난 죄. 그걸 아직 몰라서 자꾸 물으시나? 이것 봐! 이것 봐! 당신이 여기 무슨 일이에요? 거긴 무슨 일이야? 당신이 여기 무슨 일이냐고요? 아,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굴지 말고 집에 가 있어.